이스라엘군이 지하 터널에서 포착된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군이 SNS에 공유한 영상엔 좁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성인 남성과 여성, 아이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손전등을 든 시나르의 형제 이브라임이 여자와 아이들을 이끌고 시나르가 맨 뒤에서 따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시나르의 가족들로 이 장면은 지난해 10월 10일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지하에서 촬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칸 유니스 출신인 시나르는 2017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앞서 이스라엘군은 시나르는 지상에 있지 않고 지하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공개된 영상은 시나르가 자녀 및 부인 중 한 명과 지하 터널로 달아나는 모습이라며 우리는 그를 붙잡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수색 작업을 거쳐 시나르가 다른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머물던 시설에 도달했다며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은 좋은 여건의 시설에서 거주했다. 식량과 욕실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함께 공개한 영상엔 욕실과 주방이 갖춰진 터널 내부 모습이 담겼습니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든 금고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해당 터널이 인질억류 장소와도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시나르 추적은 그를 잡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